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간 쉬었다가 볏짚을 손질을 해서 알둥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매달아 놓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매다는 부분은 새끼줄 그냥 묶으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축여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알이 이렇게 당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연출을 한 겁니다. 암탉이 들어가서 알을 낳으면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볏짚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알둥지를 걸어 놓게 되면 암탉들이 들어가서 산란기에 알을 낳게 되고요. 알을 낳고 나온 암탉이 또 나오면 다른 암탉이 알을 낳아서 이렇게 알둥지에 알이 가득 쌓일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알둥지는 저희 마당에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이렇게 꼭 걸어 놓는 방법이 똑같이 안 해도 됩니다. 닭 사육장 환경에 따라서 끈을 매달면 되겠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이 알둥지는 특대형입니다. 그래서 매다는 끈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시작 부분은 댕기로 시작을 해서 끝부분은 이렇게 가는 새끼줄로 완성이 됐습니다. 길이는 일반형보다는 조금 더 커서 여기서부터 저쪽까지가 6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도 조금 더 넓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 보여드리는 특대형 알둥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발송하기 전에 알둥지 모습을 영상으로 소개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께서 닭 알둥지를 주문하시면 제가 직접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화면을 보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